이번 에피소드가 16.3이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가 16.4예요. 요두 개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중급 4년차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 중급 3년차에서 개괄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이것과 연관된 수업들이 조금 있으면 토키오라든가 액틱스 등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급 4년차와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Shared State Concurrency에서 이게 뭘 다루는 주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예제가 있죠. 이게 뭘 하는 건지 볼까요? 뮤텍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 얘는 스마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포인트인데 어떤 스마트 포인트냐니까 여기 담겨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에게만 주는 겁니다. 지금은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죠. 메인 스레드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접근권을 가지는 방법이 락 메서드예요. 그죠? 그래서 m.락 해서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 얘에 대한 접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뽑아내요. 그 레퍼런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레퍼런스 한번 출력해 볼까요? 뭐 출력하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레퍼런스든 포인트든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값을 찾아오는 것이 별표죠. 그죠? 별표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고 그 값에다가 6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뮤터블이에요. 뮤터블 있고 그리고 얘는 스마트 포인트입니다. 박스예요. 박스는 박스인데 소유권 접근 권한 관리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박스에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블럭에 들어있죠. 이 블럭이 끝나면서 이 넘버가 드롭 되죠. 드롭 되면서 가지고 있던 락, 접근 권한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요 M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여기 메인 스레드가 가지게 되고, 메인 스레드는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인데 이거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뮤텍스라고 하는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라고 하면 오브젝트죠.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M은 이런 형태입니다. 뮤텍스 해서 데이터 6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데이터란 말안 했지만 말하지도 없지만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락에 대해서 보시면은 셀프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리고 락 리졸트라고 하는 걸 리턴해요. 그리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뮤텍스 가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뮤텍스 가드의 데이터 타입은 또다시 이렇게 뭔가 뭐예요? 라이프 타임이죠. 수명과 그리고 타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타입으로서는 I32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보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중급 4년차 들어가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밑에 예제들도 쭉 있죠. 자, 그것이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니까 뮤텍스는 이제 이런 하나의 스레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스레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보시면 스레드를 지금 0에서 10까지 해서 10번 뱅글뱅글 돌죠. 루프죠. 10번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서 가져오는 건 없어요. 그죠? 그 0, 1, 2, 3, 4, 5, 6, 7, 8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단지 뭘 하느냐니까 10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를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 벡터에 10개의 스레드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스레드들은 동작을 하면서 각기 자기 차례가 오면은 락을 통해서 제어권을 가집니다. 얘의 제어권을 가지죠. 동시에 두 개의 스레드가 이 제어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권을 가진 것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끝날 때, 요 스코프가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드랍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뱅글뱅글 한번 제어권 가져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드랍하고, 그리고 이 스레드는 여기 들어가고, 다시 또두 번째에서 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제어권을 가져오고, 빠져나가면서 제어권을 돌려주고 다시 핸들즈 벡터에 들어가고 이게 10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10번을 반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남반은 이 뮤트브를 하니까 계속해서 일찍 올라가게 될거 아니에요. 이전에 보시면은 이건 이전에 우리가 돌렸던 결과잖아요. 6이 되어 있죠. 5에서 6으로. 이렇게 숫자가 한칸한칸 올라가서 나중에 10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떤 에러 메시지인가요? Use of moved value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포루프의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요 카운트의 소유권이 무브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부터는 쓸 수가 없잖아요. 단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이런 방법을 써보자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니까? 일단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니까 보시다시피 요렇게, 아, 이건 설명이에요, 그냥. 설명입니다. 지금 두 번에 딱두 번만 해보는 겁니다. 스레드 한번 포루프 대신에 실제 하드코딩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드코딩해서 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무브가 안 되죠. 왜냐니까 첫 번째에서 카운트가 여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번다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뭐냐 하는 거죠. 해결 방안은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레퍼런스라는 거죠. 레퍼런스 카운트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RC 박스는 이것도 얘도 박스예요. 박스에다 담아보자는 거죠. 얘를 레퍼런스 카운트를 통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소유권을 복수 다수의 소유자가 하나의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레퍼런스 카운트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뮤텍스라는 데이터를 10개의 스레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다 담고 그런 다음에 카운터는 어떻게 하나요? 카운터는 다시 RC 클론에서 카운트에서 복사를 이렇게 클론을 해서 던져주는 거죠. 무버. 그죠? 이 과정을 10번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유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클론을 해서 던져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10개가 서로 얘 RC가 뭘 하느냐니까 소유권,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가 떴냐니까 요런 뭔가 뭐 스폰즈 뉴 스레드 리터닝 돼 있고 append once send란 말이 나와요. send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가 send예요. 그리고 밑에 또 예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제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중급 4년제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RC는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 여러 variable이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지금처럼 스레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얘가 지원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얘는 유니 스레드,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 전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개의 스레더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게뭐 없느냐? 있죠. 그게 어이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일 밑에 있는 요 주제입니다. 복사를 해서 보시면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RC 클론 있고 RC 뉴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ARC입니다. ARC. 그러니까 다른 건다 똑같고 A만 붙어 있어요. A가 붙어 있는 건 이제 아토믹인데 얘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ARC를 쓰게 되면은 RC보다도 훨씬 더 컴퓨터 자원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많이 소모하고 따라서 실행 속도가 RC에 비해서 ARC가 느리죠. 그게 ARC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번 에피소드는 예습이에요. 우리 중급 4년제에서 공부할 예습이고 여기 ARC에 대한 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중급 4년제와 대학 과정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번 에피소드와 여기 있는 내용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마지막 또 보시면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랩셀과 RC 간의 관계는 뮤텍스와 ARC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죠? 이 얘들은 뭐예요? 얘는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 레퍼셀은 이너 뮤트빌리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갱신하거나 고치는 능력을 제공하는 거고, 뮤텍스도 똑같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멀티스레드에 적합한 거고, 얘네들은 유니스레드에 적합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렵게 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어지는 토키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